죽어봐요. 준이가 잘 된 건 나의 영향력이 상당했다. 뭐야? 헐리우드 탑스타들. 우와. 부담스러워하지 마. 너무 긴장돼. 예능은? 예능이란 것은? 근데 이런 거 나가? 그냥 막 하래.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오! 진짜 잘 나가네. 자. 이런 차 처음 봤어요, 전잠시에서. 뭐야, 왜? 준영 씨가 놀라는 거 보니까 지금 본인도 처음 본 차 같은데. 원래 타는 차가 아닌 거죠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갑자기 어디서 이런 차를 갖고 와가지고. 네 차야, 빨리 타. 아, 너무 과해. 뭐야, 이게. 빨리 타, 빨리 가게. 어딜 가요? 스케줄 가야지. 이 차를 타고 간다고? 어. 아니, 매니저님 진짜 웃기시다. 안 갈래요. 왜? 아, 이거 어떻게 타고 와요, 거기를? 빨리 타. 매니저님이 약간 좀 그, 약간 그 허세 캐릭터가 확실히 있으시죠? 진짜 타도 돼요? 빌린 거야. 아, 왜 빌렸대? 이거 어차피. 아, 뒤에 타. 왜요? 원래 옆자에 타죠. 저 원래 옆자에 타요. 근데 뒤에 타요. 정말. 더불어하게. 넌 뒤에 타야 된다니까? 왜 차가 이렇게 넓어? 진짜 빌린 거야. 이거를. 진짜 가, 지금 이러고? 어. 이거 어떻게 해? 어떻게? 여기 자리 많아요. 이거 봐줘야 돼. 아니 이것도 옆에서 바람... 봐줘야 돼. 아, 안 다. 어머머. 아, 어떻게? 좋아, 엄청 이쁘다가. 나가면 안 나올 것 같아. 이선님한테도 버거운 차네. 아니 진짜 매니저 지금 너무 웃긴다. 이거 촬영 한다고 이거 빌려왔다. 너무 이 귀여움 어떻게 할 거야? 등 한번 기대봐도 돼요? 그럼. 야, 편하게 해서 편하게 다리도 올리고 신발도 벗고. 와. 이거, 이게 뭐죠, 형? 이게 뭐야? 그 커피 포트. 아, 커피 포트예요? 어. 먹어, 먹어, 마셔. 커피가 있어요? 응. 어. 아, 뜯어, 뜯어봐. 아닌데? 방송이야. 아, 진짜 믿을 뻔 했잖아요. 어? 이거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? 어디? 우와, 이모도 열리는구나. 신기하다. 있어 보이게 행동했어. 있어 보이게 행동했어. 에티튜드. 있어 보이게 가자, 준영아. 지금 차 사러 온 거 아니잖아? 몰라, 뭐. 뭐 주머니에 손 넣고 들어왔어. 세지! 이거 하고 세지! 주머니에 손 넣고 들어왔어. 와, 귀여워, 세지! 이거! 그냥 이 도로에서 제일 큰 차니까. 아니 우리 좀 그냥 일상의 내추럴한 걸 찍는데 이분은 대놓고 하니까. 형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이라고나 할까. 귀여우신 것 같아. 진짜 허세가. 저 매니저님의 턱 자체가 허세턱이에요. 허세턱이에요. 그래, 허세턱. 잘할 수 있겠어? 아, 오늘 그 상의 탈의신이 있잖아요. 어. 나는 지금 가끔 네가 배우라는 게 가끔 까먹어. 할 거. 그냥 막내 이준영. 응. 루키스 막내. 그냥 나한텐 그냥 막내 이준영? 응. 뭔 얘기인지 알지? 네.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.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. 그 운이 형이지, 형. 그 운이 형이래. 모든 운은 자기 본인이래. 아, 웃겨. 근데 내가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. 근데 형 밖에서도 다 내 덕이라고 하고 그렇게. 아니, 틀린 말 했어? 어? 아니, 나는 틀린 말 했냐고. 그게 맞, 그러니까 틀린 아니, 말은 아니지만 회사의 덕이지. 다 같이 노력을 했지. 아, 나는 뭐 숨기고 싶진 않아. 당당해. 너 오디션 프로 그거 그것도 솔직히 너가 형한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형이... 나는 그때 반대. 나는 진짜 하기 싫어했잖아요. 자, 1위는 준. 나 1등했다! 안 될 거다 캐스팅도 된 적이 있다면서요. 진짜요? 어? 진짜. 부암동 복수자들이라는 네네. 건데 이제 이미지는 맞는데 사투리를 제가 못 썼거든요. 단순히 이 집을 나가겠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. 야, 아무도 발견 못했거나 그만 잘못했으면 너는 사망 방조죄다. 아마 제가 이미지는 맞는데 사투리를 못하니까 그냥 아예 가서 질러버린 거예요. 아, 우리 준영이 사투리 구사 가능합니다. 아, 아~ 뻥을 쓰신 거네.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후로 연습? 제 개인 스케줄이 있을 때 스태프들을 다 이제 경상도 분들로 맞춰주신 거예요.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문제가? 경상도 분들 지역이 다 다른 거예요. 아, 뭐
가사. 원래 그 안에 그 약간 더 디테일하게. 경상도 사투리도 조금 다르다면서요. 헷갈렸겠다. 그거 어떻게 했어요? 저도 약간 짬뽕이 돼가지고 다 섞여서. 그러면 그 짬뽕 된 거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다시 뭐. 그러니까 그 드라마 대사로. 대사로. 드라마 대사 뭐. 사모님과 거래하고 싶습니다. 사모님과 거래하고 싶습니다. 연병만 아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. 거래하고 싶다 아임맨. 이 눈이 너무 부시다. 이 눈이 너무 부시다. 너 앞날 같아. 와. 너 앞날 같아. 형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와 태양이 계속. 너 아까 느꼈어? 태양이 우리를 계속 따라와. 이런 말 안 하잖아요, 원래. 태양이 계속 따라와. 은근 이런 거 즐기잖아. 누가 즐겨요? 너 은근 이런 거 즐기잖아. 불편해요. 이준영은 오늘이 제일 가난한 거야. 출연료가 오늘이 제일 싸다. 아, 매일매일 오늘 거니까. 아, 그래도. 야, 네 출연료 오늘이 제일 싸. 와, 좋은 말이다. 사실 매니저 입장이니까 어쨌든 계속 가치를 상승시켜야 되잖아요. 이거부터 뒤로 가지 말자는 거죠. 무조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라는 뭐 상황이든 배역이든 항상 그렇게 얘기를. 어머! 저희 남편도 있는데. 야, 저 그 와후는 좀. 우현 씨, 와후는 좀 아니지 않아요? 어머나. 아. 와. 네, 망한 것 같아요. 진짜 몰랐는데? 너무 많이 바른 거예요. 많이 발랐어? 써. 망설이면서 하는 네. 느낌이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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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니 이거 봐야 돼. 뭐야 이준영이 신나하자? 제 옛날에 불렀던 거 부캐 BGM. 안녕하십니까.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방금 왔어. 방금 왔어? 뭐야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? 야 어색하지 나 화장한 거? 오토바이 타고 왔어. 나 걱정했어 이렇게 입고. 왜? 아 이상해 트레이닝 입고 온 거 아니야? 아, 나도 고민했어. 야 너 상대역이었잖아. 급 진행하시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 이사님. 아니 나름대로 허세들 만나 봐. 허세 매니저 허세형. 난 너희를 추리닝을 입지 않고 만난 게 사실 굉장히 어색하다. 그치. 나도야. 근데 나도 보면 그치? 맨날 트레이닝. 어? 우리 티셔츠 똑같은 거 있잖아. 오. 뭘 주세요? 긴장했어. 서빙이 처음이시라고. 농담이야. 처음 왔어. 아 정말이에요? 아, 정말 처음 왔습니다. 현기증 나. 왜요? 죄송합니다. 야 원래 이렇게 자꾸 말해? 누구한테? 카메라에? 이게 MBC 방침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. 죄송합니다. MBC 고기 먹어라.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배고프다. 저 냉장 얼마나 좋아요. 아, 왜 이렇게 좋은 거 놔두고 탄 것들을 드세요? 촬영 중이잖아. 부담스러워. 또 자꾸 왜 말하면서 이렇게 멍산다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MBC가 사실 처음입니다. 아니, 이상엽 씨가 세 분 중에 예능 제일 못하는 것 같아. 제일 어색해. 원산 보고 지금.